폐허가 된 고향 아이어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도 우리의 소중한 행성은 저 그 감염으로 식음하고 있었지. 초월지에 말라붙은 유해도 남아있었다. 전투의 패배 그리고 승리를 잔인하게 상기시키며. 아이어가 멸망하던 날이 생각난다. 이대로 다시 보고 싶은 곳은 아닌데. 마, 다른 도리가 없으니. 승리를 눈앞에 둔 초월체는 장안에 빠졌지. 강력했던 초월체에게 이제 남은 거라곤 말라비틀어진 몸뿐. 하지만 난 그 썩은 몸뚱이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초월체의 기억이 필요했다. 그 기억을 얻으려면 초월체의 대뇌에 연결된 거대한 촉수와 접촉해야만 했지. 하지만 그 죽은 몸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듯한 수많은 졸개들이 문제였다. 저그의 맞서려면 어떻게든 본진을 구축하고 증원군을 소환해야 한다. 아이언은 부활할 것이... 아... 충실한 관측선이 대탈출 이후에도 계속 이곳을 지키고 있었구나. 큰 도움이 되겠어. 지민과군 잘 찾았나? 균형을... 버려진 구조물 가운데 아직 작동하는 게 있군. 도움이 되겠어. 이 고대 신호소에선 아직 힘이 느껴지는구나. 혹시... 아, 강력한 거신이 아이어 지하에 봉인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었구나. 신호소 덕분에 저 가공할 수호자들이 깨어난 게 틀림없다. 저가 죽은 주인에 대한 위협을 감지했군. 저그는 우리가 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몰려올 것이다. 초월체의 대대를 찾아 살펴봐야 한다. 수작 먹노. 내 과거의 악을 지우. 관측선을 잘 활용하면 정찰을 통해 위협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겠지. 나는 숙제할 것이다. 알차라. 과거의 아들. 관문이 아직 작동하는 것 같군. 어쩌니 이 안에 얼룩나라던 다시 살아. 첫 번째 사슴에게 영광. 기지를 지켜야 한다. 저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민 먹구나.
명예가 있군.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살라. 충격을 받기라.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아이언이 부활할 것이다. 전설이 초월지 첫 번째 촉수. 고통, 놀라움, 죽음이 느껴진다. 과거의 악은 지우라. 명예가 이끄는 순전 목숨으로. 나는 속죄할 것이다. 날 찾아온다. 우린 해를 모아라. 아는 토리넛, 제라토리. 저희는 초원 건물이 작동을 멈춘 다서 에너지장 안에 갇혀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악은 에나르빈 라자가 망설여서는 안 된다. 적가 몰려온다. 형제들이여, 전투를 준비하라. 난 속죄할 것이다. 어둠에 맞서리. 짐이 무겁구나.
알죠. 숫자 없는 과거의 악을 난 숙제할 것이다. 대신을 다한다. 싹 다시 살아. 첫 번째 자세, 적가 우리 기지를 덮치려고 한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나 내 목숨을 라이어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날 찾았나? 망설여서는 지민과 영원의 전투가 펼쳐진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라이어를 위하여 우리는 칼라의 빛이다. 충정을 바치리라. 싹 다시 살다. 악을 악은 지우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엔나르딘 라자. 다시 살라. 진짜 무엇보다 항제가 완료되었다.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어에! 엔나르딘 라자가 적그가 몰려온다. 나 이끄는 대로
업그레이드 완료. 초월치 네 번째 초기다. 정말 느껴집니다. 이해하려면 초월치 4명과 접촉해야겠다. 반갑 내 형제. 나는 저 너머의 대사단. 전에 저주받은 초원체를 처치하고 죽었잖다. 난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제라트. 앞으로도 그럴게.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오늘은 이 생명체의 용기에 대해 얘기해주러 왔다. 용기라? 이건 괴물이 세.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었어. 적은 바뀌었던 게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는 목표가 적에게 주입되었지. 우리 종족을 파괴한 목표. 초월체는 이성과 지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다. 그럼 자유의 지능은 없었지. 마음의 감옥 속에서 초월체는 울부짖으며 분노했다. 누가 그런 짓을? 왜? 나도 모르네. 하지만 초월체는 그 파괴적인 지시에 저항하려 했지. 초월체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구원의 희망. 반란의 영광을. 미친 소리. 오직 그녀만이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지. 그럼으로써 모든 것의 종말 또한 막을 것이. 이해할 수 없네, 경제여. 지금까지 아닌 것은 있겠잖아. 초월체는 미래를 보았다. 모든 것의 종말. 이제 자네 그것을 봐야 해. 안 돼. 이런 미래는 난 감당할 수 없어. 멈춰!